작가에게 주는 돈은 원고료라는 말로 통칭됐죠. 근데 이 고료를 얼마를 줄 거냐, 어떤 작가에게 얼마 줄 거냐, 요거를 산정하는 기준, 요 정하는 기준이 정말 많습니다. 100%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유료 웹툰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창기 유료 웹툰 사이트는요, 초창기에는요 오직 작가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익 쉐어만이 있었어요. 이 만화가 대박이 나면 아, 뭐 너무 행복하죠. 근데 반응이 좀 적어요. 반응이 이게 크게 좋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가의 생계가 어려워지죠.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MG라는 것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MG가 뭐냐? 미니멈 개런티라는 뜻입니다. 최소 보장금이란 뜻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MG라는 시스템은요, 무조건 수익 쉐어라는 큰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작가에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업체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수익 쉐어 비율은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다양하지만 정말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일단 5:5 정도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예시를 5:5를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화볼 때 뭐 봅니까? 야, 얼마나 되게 다양한 걸 보여주죠? 다양한 걸 가지고 만화를 보죠? 코인도 있고, 쿠폰도 있고, 골드도 있고, 뭐 도토리도 있다고 칩시다. 이거 싸이월드 때인데. 아무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만화를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고 웹툰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플 수수료도 있고, 프로모션 비용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들이 막 더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 만화를 가지고 순매출이 나오겠죠. 그죠? 순매출. 아주 간단합니다. 온갖 것들 다 때려박아가지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더니, 아, 이번에 이 만화가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다? 요게 이제 순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순매출은 여러분들 이 총매출하고 다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운영비, 사업비, 지금 월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총매출과 순매출이 다른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요거까지 가면 이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렇게 순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순매출을 수익 쉐어 비율로 나눈다. A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B라는 작가가 있어요. 5:5로 나눕시다. 계약을 한 거예요. 수익 쉐어 비율을. 만약에 이 작가가 뭐 닥터 프로스트 뭐 이런 만화를 그렸다 칠게요. 근데 그게 이번 달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본 거예요. 재밌다 이러면서 봤어요. 막 털바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500만 원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거는 MG가 미니멈 개런티가 200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매체가 작가님에게, 작가님, 작가님 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님이 계속해서 방세도 내고 밥도 먹고 가끔 이렇게 사시려면 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MG를 2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랬어요. 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 만화가 이번 달에 5천 원이 팔려도 200만 원을 주겠고, 1천만 원이 팔려도 일단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500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다행이죠.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5:5로 계약했으니까 250만 원으로 나눈 다음에 MG가 2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250만 원을 벌었죠, 작가가. 그 말은 뭡니까? 최소한 주기로 했던 2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었죠. 꿀이네. 작가한테 2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좀 해피하지 않은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이 벌린 거야. 닥터 프로스트. 화제작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사람들이 좀 덜 봤어요. 30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5:5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나눠보니까 150:150 해서 A 매체가 150만 원, 작가가 150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뭐라고 계약했어? MG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작가님, 우리 2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50밖에 안 벌렸네? MG니까 200 드리겠습니다. 빡! 그럼 어때요? 작가는 지금 이번 달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50만 원밖에 안 벌렸는데 MG 미니멈 개런티가 200만 원이니까 200을 받겠죠. 작가는 150 받아야 되는데 200을 받았고요. 그러면 A 매체는 어떠죠? 매체는? 매체는 지금 150을 매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200을 주는 바람에 100을 가져갔죠, 지금. 이 매체는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미니멈 개런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1단계 단계입니다. 이때 작가는 얼마가 팔리건 미니멈 개런티 이상은 보장이 받으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매체는 어때요? 작가의 작품이 잘 되면 우리도 많이 먹지만, 만약 안 되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먹어야 될 돈, 우리가 벌어가야 될 돈의 일부를 빼서 작가에게 주고 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죠? 자, 이때 누적 MG와 월 MG라는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A라는 매체는 1월에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월 MG와 여기서 누적 MG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떻게 그 계약을 할지 뭘 알아볼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월 MG는 간단합니다. 자, 마이너스 50이 됐죠? 그 다음 2월달이 됐어요. 2월달이 됐는데 3만원을 또 벌었어. 2월달에도 3만원 벌었어. 그러면 또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월 MG는요 이 전에 마이너스 50이 돼도 그냥 까는 거예요. 새롭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누적 MG는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 50 됐고 이번 달에도 300만원 벌어서 마이너스 50이 되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월 MG의 경우는 마지막에 나오는 돈이 마지막 12월 달 이때 마이너스 20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만 남는 거고 여기는 쭉 더해서 마이너스 500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누적 MG는 업체가 플랫폼 쪽에서 가져가야 될 만한 돈의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이월시키는 게 누적 MG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봅시다.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면요. 완결이 됐어요. 연재기간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완결이 됐죠.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면 고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죠. 연재가 끝났으니까요. 근데 만화는 현재 계약기간 동안 유료로 걸려있겠죠. 유료 완결작으로 계속 걸려있겠죠. 이렇게 되면 매체 입장에서는 연재가 끝났기 때문에 MG를 주진 않죠. 작가에게 매달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그 미니멈 개런티는 더 이상 주지 않고 끝났죠. 근데 작품은 유료로 걸려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겠죠. 이 작품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작품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때 이 금액의 총합이 이 마이너스 최종 누적 마이너스를 다 까면 다 상환하면 그때부터 작가에게 수익 쉐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이게 누적 MG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월 MG가 있고 누적 MG가 있으면 월 MG와 누적 MG가 있으면 이 누적 MG는 매체 입장에서 갖게 되는 작품이 잘 안 됐을 때에 자기들이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간 거죠. 월 MG는 작가에게 조금 더 좋은 쪽이죠. 이 월 MG와 누적 MG를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있긴 한데 되게 드물어요.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갖고 있고 작가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많으면 되게 좋은 꾸 건강한 건데 근데 월 MG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매체 입장에서는 저위험이죠. 여기는 고위험이죠. 그래서 월 MG는 조금 더 금액이 낮아요. 즉 누적 MG로 MG 200 드릴게요 라고 하면 월 MG는 좀 더 낮아요. 150, 180 이렇게 준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당연히 월 MG가 낮죠. 근데 작가의 선택권이 많은 쪽이 좀 더 좋다는 기준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업체가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누적 MG를 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 누적 MG, 대부분의 플랫폼은 누적식 MG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기간 얘기했고요. 작가, 자기 작품의 성격을 얘기했죠. 그 다음은 작가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은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